詹大侠，不知朝廷规制，包大人此举是犯了抗旨不遵之罪，依法给处极刑啊！你说什么？你是什么人？叶闯进宫究竟想干什么？我只是想告诉皇上，庞玉该死，包大人没有错。哼，里面把庞玉所犯的罪行写得清清楚楚。 황상은 전조가 진주에서 가져온 인풍의 서찰과 진주 백성들의 만민서를 전달받으며 방옥의 본 모습을 알게 됐고 억울하게 하옥당한 포증을 풀어주며 관직도 되돌려줬죠. 보칭, 昨夜 擅闯进宫的那个人 난샤 展昭. 怎么，王丞相也知道此人？ 皇上，他的人品武功皆称得上人之翘楚。 朝廷若得此人，足抵千军万马呀！ 포증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회유시킨 전조의 능력을 알아본 황상은 그를 어전호위에 임명하고 엄효라는 봉호를 내립니다. 展昭叩谢皇上。好，展护卫果然言而有信，朝廷从此又多了一位栋梁之才。 그렇게 전조가 개봉부에 합류하며 개봉부 어벤져스가 완성됐어요. 听说啊，南侠展昭被皇上封了个御前四品带刀护卫。可不，皇上还赐了个封号叫御猫。你究竟是何人？跟你无关，快叫展昭出来。展昭在此。 전조가 관직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강호의 방랑자 백옥당이 엄효라는 봉호를 얻은 전조를 못마땅해하며 궁에 몰래 잠입해 그에게 도전을 청해오고. 따공. 总有一天，我非逼你跟我决一死战。公公，公公，不行啊，不行啊！住口！南侠这就先要了你的狗命。我本来是个江湖人，可是听了你的满肚子坏水，现在我是要你命的人。궁에 숨어든 백옥당은 우연히 태감의 악행을 저지하지만, 无论他是冲着谁而来。 朕要你开封府，立刻将他拘捕治罪。 그의 행동을 오만하게 여긴 황상은 개봉부에 체포를 명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백옥당을 찾아라. 站住！你们拿着兵器来开封府做什么？不敢有瞒包大人，我们是为了寻找武帝白玉堂而来。 그를 찾기 위해 백옥당이 몸담고 있던 오서무리가 다 같이 경성으로 올라오고, 개봉부 또한 오서와 결탁해 백옥당 찾기에 열성을 가합니다. 한편 백옥당은 전조와 겨루기 위해 개봉부의 관인을 훔치고선 그에게 함공도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선 달아나죠. 결국 함공도에 도착한 전조는 백옥당과 비물을 겨루고 就能断我的右臂，为什么要让我削你的头发？你我无冤无仇，展昭又何必伤人呢？ 비무에서 승리를 하고 관인을 되찾은 전조, 그는 곧바로 개봉부의 마적소탕 작전에 투입됩니다. 전조에게 지고선 강호를 떠돌던 백옥당 또한 마적 사건을 우연히 듣게 된 후 홀로 마적 사냥에 나섭니다. 等你们好久了。 大侠救命啊！大侠救命啊！不用怕，有我在。我猜等你很久了。你就是徐彪，你又是什么人？为什么要和我们作对？ 하지만 백옥당은 마적의 두목 서표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때 때마침 나타난 전조와 오사. 그렇게 그들은 마적 두목을 잡으며 도적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전조와의 대결과 마적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백옥당은 홀로 강호를 떠돌며 유유자적한 삶을 택하죠.
간만에 맞이한 여유로운 강호 생활을 즐기던 그는 우연히 강도를 당한 옥교를 구해주며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你们要去什么地方？回家乡。我小的时候就寄住在远房亲戚家里，我十多年没有回去了。你家乡在什么地方？很远。我送你们吧。 옥교가 내딛는 모든 발자취를 함께하던 그는 준비 출발了. 유정, 솔, 客官, 别敲了. 两位姑娘已经走了.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옥교의 당황하기도 잠시. 무희의 신분을 한 채 180도 변해버린 그녀를 만화로에서 마주치는데 为什么不见我？我没有必要见你。那么，那半个月的时光又算什么呢？ 风月场里的声张熟味、朝秦暮楚，对我来说早就司空见惯了。我不会忘，但是也没有必要非要记一辈子不可呀。 한 사람은 다가가고 한 사람은 밀어내고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요위대 장군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요위와 함께 만화로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옥교와 再给您倒一杯。 두 사람의 술자리를 찾아온 백옥당이 옥교를 들쳐업고 도망친 직후 요위 대장군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 기빙大人, 阿娇前来投案，说是他杀了姚维。 옥교는 개봉부에 출두하여 자신이 요위를 죽였다고 하지만. 你这是干什么？姚维是我杀的。 请包大人升堂审讯。 뒤이어 나타난 백옥당 역시 자신이 범인이라 이야기하죠. 요위의 살인 범행 도구는 금비녀인 상황 속에 옥교와 백옥당 둘 중 누가 그를 죽인 걸까요?